1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밀어버리네. 아, 어쩌라고. 아유, 좋다. 고장된 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처분하고 싶다. 처분하고 싶다. 근데 기회가 되면. 네. 애가 한 마리 내게 돌아왔네. 그... 또 농사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아, 못 지내고 있어요, 지금. 비 많이 와갖고요? 완전히 우회까지, 하우스 우회까지 다 잠겨붙어요. 예? 우회까지 지금 철철 넘쳐가요. 아유. 완전히 아주 막 끝내줘 버렸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유. 답이 없죠? 아니,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어제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작게 왔다 해가지고 장마 끝나고 그냥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비닐이도 다 동동 떠서 저기하고 모판이고 모종이고 뭐고 다 가버렸어요. 혹시 그 제가 네. 거기 지금 가봐도 될까요? 네, 오셔도 돼. 그럼 제가 준비해서 네. 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예. 오시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제 조만간 빠졌네. 이제 조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빠졌어요. 조만간 탔어. 아, 어떡해요. 지금은, 이제는 울지도 않아. 처음에는 엉엉대 울다가, 이제는. 어제부터 잠겨 있었어요. 아, 이제 이제 볼만하네 이제. 열렸어, 열렸어. 진짜 세월하지. 여기는 저쪽에 있는 쓰레기가 온갖 쓰레기가 다 와가지고 다 뒷벽이야. 걸음이 거 보고 다 가버리고. 저쪽에서 보면 하우스 이렇게 지금 춤추고 난리야 지금. 지금 저. 파이프 안에 농자재 같은 거 막 그것이 떠들고 여기, 일어나니까 저쪽 안에 전체가 다 이렇게 다 떠버렸고 이거 떠내라 보내버려. 그랬어? 저 밀어버려. 저기 가서 이따 불 빠질 때게 저 밀어내게. 저거 불 빠져 가라앉아 놓으면 감당 못해. 우리가 저기서 그냥 떠내라 보내야지. 얘가 기름 얘 꼭대기까지 찼는데. 아. 좀 빠졌어요. 꼭대기까지 다 차버렸어. 얘 떠날라갔어요. 걔는 그냥 봐. 근데 걔는 어디 가서 쳐버릴 거야. 이거 3년 만에 운전 잡으면 회복될 만하니까 이처럼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더니. 아, 그래가지고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거 다시 올라가야 되나, 시작해야 되나. 그러다가서는 한번 다시 시작해보지 않는데 그 뒤로 3년 만이야. 올해가 또 딱 3년 만에 또 이렇게 또 밀어버리네. 아, 어쩌라고. 엉엉 잡아 울다가 짱짱 버렸잖아요. 이제 울음도 안 나와. 이제 웃음 나와. 답이 없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저 밑에
여기까지. 이 물이 빠졌다가 딱 빠지면 그 아주 장난하고 저 안쪽에 있었던 게 그냥 숨은 안쪽에 있어요. 아, 밖에 있는 저기들 떠나갈 수 있는 거 다 떠나가고 이제 왕겨 있잖아요. 네. 저 자루 이제 왕겨들 이제 가벼운 것들 물에 떠 있다가 이제 다 떠나가고 다 끝나서 내기 모종들 또 막 이렇게 이제 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이제 다 끝났어. 그 선 그거 다 이렇게 이렇게 오고 보라니 오고 사람들 오고 하는데 막 있어가지고 오는 거 거의 좀 몬랑이처럼 생겼군. 그리고 사람들 아 찍지 마요. 좀 주맞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나이진이 어떻게 하시니? 비 맞아요. 하루 다 붙여 사오세요. 다 그리고 너무 좋죠. 정신 좀. 네. 한다고 보러 가서 이 너무 우리 하나도 많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요. 지금 있어. 바다요. 바다. 우리 노은들에게 막 붙여놓고 아주. 아이고 건물 정 떨어지고. 어떻게 헬스를 못해갔더라고. 막 대놓고 이제 포기해. 물. 할 수가 없이요. 뭔 답이 있어요. 그래, 동네 사람 와서 막 다 이거 모래 해갖고 막 막고 향할 수가 있어, 이게? 네. 이거 막 논이 맥혀갖고, 그래, 다 있어. 이 피만 안 움직이고, 이게 지금 이거 2시에 빠진다. 이게 좀 저기, 막. 네. 잠궜나 봐. 네. 막 전화하고 난리 났어. 막. 저기에. 여기다 정원하고 난리났지 문 잠그라고. 들어가. 겨울에도 비는 와요. 가을서부터 네. 겨울 사이 봄까지는 그 저거를 이 장마대를 대비해서 쫙 빼도 끝장마에 9월달부터 물을 가둬도 봄에까지는 만수 채울 수 있어요. 물을 좀 그때 다 도는겨. 아 물 좀 미리 미리 떼지 이렇게 한 번 빼나 이거요. 지금 다들. 내가 그 직원하고 어제도 계속 그 신랑이 했는데 매뉴얼이 다문대책위원회에서 수위까지 저 차드라까지는 빼지 말라고 한대. 거 이상은 그러면 그 사람들 봐요. 요 수위가 100이라면 100 수위에서 있어야 가뭄에 대책에서 한다고 치면 청양에서부터 우유에서 내려오는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유인량이 1000톤이 된다고 쳤을 때 이게 얘 그때서 빼면은 숨은 다 열어도 못 다 뺀단 말이에요. 그 계산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미리미리 빼야 되는데 미리미리 빼질 않아. 근데 처음에보다는 그게 조금 더 뺐어. 빼기는 조절을 조절을 하느라고 하는 답다 했는데 어제만 해도 어제만 이때만 빼면 괜찮으니까 30에 수 6개만 열어놨어도 이 난리는 안 치지 않나 그랬더니 자기 반대로 못한대. 네, 그렇대.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차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빼는데 유입량이 많으니까 뺀놈 갖고 안 되니까 다 연다는 거야. 그러면 피해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요. 지금 나온다니까 지금 이런 피해가 나는데 아 자기네들 다시 매뉴얼을 짜야지. 그걸 지키겠다고 농가들 다 피해 다 유발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전에다가 막 그리 미리로 빼는 게 아니라 막 숨기나지 마. 다 물탔는데 지금 난인 걸. 그러니까 매뉴얼을 다시 짜야 돼. 옛날 것 갖고 있으면 안 돼요. 3년 전에는 숨은 저거를 두 개를 열었어요. 두 개만 열고 있다가 갑자기 11개를 동시에 쫙 열었어요. 여기 산에서 달라붙은 거. 이거 수혜자고 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물 찼더라고. 20분 만에 얘가 그래도 물 따면 그렇지. 그래도 너무 많이 나는 지금 뒤를 내려고 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내가 저 그대로 물받이 내가 더 고치고 요만큼만 작년이가 언제 묻혀갖고 이게 있잖아. 근데 포기했어. 또 누가 저렇게 많은 거 놓은 거 고쳐줘. 물 빠지면 고쳐. 네. 그래서 여기 보라지만 그때 다 걸려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거보다 수위가 높아가 버리니까 지금 저 밑에 저녁이고 비를 오지 많이 왔는지 오늘 밤에 비 있죠. 네. 많이 온다는지 많이 됐는데 안 돼. 지금 그거 뭐 저거 빼내려고 아이 큰일 날라고. 네.
요만큼 차면 걸음도 못 걸어. 요만큼 해도 지금 큰일 나요. 아이고, 방송하다 물이 같은 일인데 무슨 들어가지 마라. 우리 다 큰일 나는데 물이 빠지야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여기 와서 3년 전에도 걸음 써보지도 못하고 다 떨어나 보냈는데 올해도 그랬어. 요 두 다리 받아놓은 거 이제 써보라고 했더니 조금 숙성시켜갖고 쓰려고 했더니 다 걸음 하나도 못 쓰고 다 떨어나갔어. 그래. 아이고, 시간 많이. 나는 어제 막 속상을 어떡하니 참하는 소리 신랑이 하는 소리가. 무슨 뭐 걱정한다고 살게 주니까 사람 죽기도 하는데 뭐. 그냥 죽겠다고 농사지 그러니까 속상하지. 나는 감사하는 거 속상해. 그게 아니잖아. 사람 농사진 사람들은 속상을 죽다 농사져갖고 죽어도 지금 농사 누워놔. 여기에서 가나. 맞아요, 맞아요. 아유, 죽었다. 고장된 거. 시골 사람. 뭐, 나온 거 없어. 노은이 뭐 나온 게 뭐 있었어. 이제 아예, 지금 한 시간 내로 빠진다 해도 건지게 않는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애기 모종 있잖아요. 이렇게 낳은 것도. 요거는 하나도 못 써. 뭐 씹어오는 것도 지금 씹어갖고 이게 자라서 조금 자라면 해 지나서 그렇게. 아, 집 왔어요. 밥은 식사하셨어요? 우리 밥 우리 네. 아침 겸 점심 딱 먹었어요. 아, 애가 그래? 왔다 갔거든. 아들 와갖고 또 울고불고 하고 그랬지. 어젯밤에 전화 와서 아무 일 없다 그랬는데 아침에 와서 보고 아무 일 없냐고 기가 막히죠. 좀 농사 지으면서 자식한테 좀 미안해. 그래도 뭐야? 야, 이거 맞지 마, 엄마. 어? 네, 제가 그 옛날에 자영업하고 이 도시에서 살 때에 보면 항상 여름에 수해라는 데가 연천. 네. 연천이 항상 그게 반복했었거든요. 네. 아, 왜 저기서 살 그대로 살고 있을까? 그 생각에 그랬지. 그러고 테레비를 보고 그랬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다 내 것을 다 투자해갖고 여기서 옮길 수가 없어. 이게 처분이 되어야 옮겨지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옮겨질 수가 없어서 올해 농사 져보고 또 짓고 이렇게 피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처분하고 싶다. 근데 기회가 되면 네, 처분이 되냐고. 처분이 돼야 손을 뜨지.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헌말이 내게 돌아왔네. 그때 어렸을 때도 헌말이 내게 돌아왔네. 그러고 있어요. 장담하고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다 보종을. 왜 두릅은 봄에 한번 나오면 수비 끝나잖아요. 네. 근데 보종은 봄, 가을, 그 이제 또 이렇게 판매하니까 수입원이 있어야 되니까 보종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보종을 만들어 놓는데 그 보종 만드는데 자재비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래가지고 투자해서 그걸 팔아야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3년 주기로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어렵네, 진짜. 운전자금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 날라가면 이제 처방을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고. 아, 어려워요. 또 농사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또 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해야겠지. 내가 농사꾼이면 더 농사를 지을 거고요. 농사꾼이 아니면 농사를 안 짓겠죠. 그거는 오늘은 모르겠어.